초기 모델 도심 출퇴근용 현재는 동해안까지 사정권 침입 미묘한 외관, 마주보고 열리는 도어가 특징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BMW가 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선보이며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었던 순수 전기차 BEV i3의 최신 모델 New i3를 시승했다. 전기차의 구매 포인트는 무엇보다 1회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다. 아직은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배터리 잔량과 충전 시점, 시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출시한 i3는 배터리 용량 60A, 1회 충전 거리 160km로 출발했다. 2016년 한 차례 개선을 거쳐 지난해 출시된 New i3는 배터리를 120A 248km까지 늘렸다. 초기 모델이 도심 출퇴근용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동해안까지도 사정권에 든다. New i3에는 BMW i스포츠 패키지 옵션도 i 브랜드 최초로 적용돼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하도록 노력했다. 외관은 미려하다.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 방향 지시 등에 모두 LED 램프가 적용됐다. 측면의 B필러 차체 가운데 기둥 없이 앞뒤 도어가 서로 마주보고 열리는 점은 i3만의 특징이다. 뒷좌석 탑승자가 독립적으로 열 수는 없지만 이 도어 쿠페처럼 앞 시트를 젖히고 지나드는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편리한 구조다. 내관은 간결하다. 딱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는 계기판 디스플레이에선 차가 아닌 전자제품처럼 느껴진다. 시트 조절 부분도 요즘 차에선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단촐하다. 스타트 버튼과 기어 변속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 레버로 조작할 수 있다. 어색하지만 금세 적응된다. 가속, 주행, 코너링 등에서 주행 성능과 감각은 연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량 무게가 가벼워 응답이 경쾌한 정도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장 회생 제동 기능이 개입하는 것도 같다. 대부분 도로 주행에선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감속, 정지가 가능하다. 제동등도 자동으로 켜진다.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노면 소음은 제법 들어온다. 승차감 역시 단단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노면 요철을 모두 읽는다.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뒷좌석에서 놀라기도 한다. i3는 기존 양산차에 EV 시스템을 적용한 차들과 달리 플랫폼부터 전기차 전용이다. 내연기관 엔진 차의 동력 개통 등 부품이 삭제된 만큼 온전히 내부 공간을 위해 디자인할 수 있다. 경쟁 차종에 비해 작은 차체이지만 뒷좌석 무릎, 머리 등 공간이 넉넉한 편이다. 배터리도 남은 공간에 채워 넣을 필요 없이 차체 중앙 바닥에 깔아 무게 중심까지 낮췄다. 아이3는 특히 1340kg에 불과한 중량의 눈길이 간다.
엔진 차에서도 중량 1kg을 덜기 위한 메이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 노력은 눈물겹다. 무거운 배터리를 늘려야 하는 한편, 제한된 에너지로 효율을 한 톨도 낭비할 수 없는 전기차 역시 운명은 같다. BMW는 i3 패널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를 적용하고 인테리어에는 직물성 소재를 썼다. 에프1 포뮬러 1 머신에 적용하는 CFRP는 강철 대비 50%, 알루미늄보다도 30% 가볍다. 중량에서만큼은 현대차 코나 EV 1685kg, GM 볼트 EV 1620kg 등과 비교가 어려운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BMW 철학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시판 가격은 럭스 모델 6천만 원, 솔 모델은 6,560만 원이다. 700만 원 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000만 원인 지자체 보조금을 감안하면 4,000만 원대 중반에 구입할 수 있다. 시판가가 4,000만 원대 중반인 국내외 모델과 경쟁해야 한다. BMW 브랜드 파워, CFRP 적용 등 유무형 가치를 감안해도 합리적인 소비인지 여부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경쟁 차들의 편의 장비, 첨단 기술은 같은 엔진 모델의 최고 등급 수준이다. 이에 대해 BMW 측은 i시리즈는 친환경 미래 차에 대해 BMW 그룹이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서 판매에 집중하는 모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직은 대다수인 엔진 차 운전자들은 전기차와 주행 방향이 겹치거나 엇갈릴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 앞 차선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는 특히 그렇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전기차 뒤에서 가속해 차선을 막거나 우선 진행하려고 할 경우 놀란 전기차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있다.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기기 위해 이 경우 전기차는 회생 제동 특성 때문에 휘청하고 제동이 걸린다. 물론 제동 등도 켜진다. 이를 엔진 차 입장에서 보면 나오던 차가 급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전기차 왼쪽 후미에서 급가속하던 택시가 전기차 제동에 놀라 1차선에 멈춰 서버린 장면을 목격하고 든 단상이다.